자, 이번 시간에는 이 클래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두 번째 이야기, 어떤 객체를 생성할 때 그 객체의 초기 상태를 세팅하는 이 컨스트럭터 펑션의 본문과 같은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앞서서 이 클래스로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그 객체에 속하는 함수, 이런 걸 이제 메소드라고 하거든요. 메소드를 만들 때는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sum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 때 이게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함수를 정의한 것이 되는 겁니다. function이라는 키워드가 사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걸 만든 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객체가 생성될 때 그 객체의 초기 상태를 지정하기 위한 객체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함수를 우리가 정의하면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함수의 이름이 뭐냐? 컨스트럭터입니다. 이거 약속된 이름이에요.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컨스트럭터라는 이름을 쓰셔야지만 자바스크립트는 객체를 생성할 때 이 컨스트럭터 함수를 자동으로 호출해 줍니다.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new person이 실행되면서 얘가 정말로 실행됐다면 저걸 호출한 적도 없지만 제가 실행이 돼야지 마땅하겠죠. 노드에게 실행하라고 했더니 컨스트럭터라는 텍스트가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이 함수가 객체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실행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처럼 이 person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김이고 첫 번째 점수가 10점, 두 번째 점수는 20점이라고 하는 입력값을 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김이라고 하는 객체의 초기 값을 세팅하고 싶다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요. 여기에다가 name, first, second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이상한 third라고 하는 게 저기 포함되어 있네요. 이거 없는 거예요? 실수했네요. 자, 됐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객체의 name은 name이고 first는 first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가 요거의 실행 결과죠. 자, person이라는 객체는 name은 김이고 first의 값은 10이고 second의 값은 2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생성되기 전에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함수인 constructor 함수를 클래스 내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